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자, 오늘은 블루투스 제품인데 좀 사면 애매한 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사서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에 좀못 미쳤던 제품. 그 제품 중에 첫 번째는 이 블루투스 케이블이에요. 블루투스 케이블. 무선으로 블루투스를 만들어주는 이어폰 케이블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가격은 16,900원. 처음에 이제 살때그 상상은, 일단 이게 KZ에서 나온 거니까,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KZ 이어폰들, 이런 ZAX 같은 아주 고음질의 아주 훌륭한 이 이어폰을 바로 그 이어폰의 성능을 여기다 연결을 해서, 여기 보면요, 핀이 이게 2핀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로 이어폰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이어폰에다가 바로 알맹이다 연결을 이렇게 해서 무선으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게다가 그 aptX라고 하는 aptX, 여기 보면 aptX라는 고음질 코덱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바가 있었죠, 사실. 근데 이제 2020년 후반에 와서 저는 좀 aptX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전에는 aptX만 달리면 뭐 진짜로 거의 뭐 유선 음질에 버금가는 음질이 나올 줄 알고 사실 무조건 aptX만 사야 돼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 불과 1년 전 얘기고, 현재의 기술은 LDAC로 가지 않나. 모든 고성능 무선 블루투스는 다 LDAC가 지금 현재 꽉 잡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블루투스 모듈이 달려 있는 이어폰 케이블, 이거 가격은 비싸진 않았어요. 16,900, 17,000원이면 오는 거죠. 배송비 포함해서 2만 원 안쪽으로 오는 건데, 기대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거죠. 연결을 마치 해봤더니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웠냐면, 우선은 이 착용성이에요. 뒤가 이렇게 귀걸이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C 모양으로 돼 있는 보통의 이어폰 케이블들은 이어폰 자체의 무게라든지 이 C 모양의 유연성 때문에 귀에 이렇게 안착이 되는 그 착용감이 매우 괜찮습니다. 그리고 귀에 딱 걸려요. 좀 처음에 착용할 때도 좀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이제는 많이 착용하다 보니까 그다지 불편함을 못 느끼고. 근데 이 제품은 이게 가벼워요. 가볍고 이렇게 귀로 이렇게 거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착용성이 거지 같습니다, 진짜로. 그 뒤로 귀로 넘기면서 또 이게 앞으로 또 넘어가고, 하여튼 차보면 알아요. 차보면 이게 얼마나 거지 같은지 착용성이. 음질이 좋아도 그다지 강추하고 싶지 않은 블루투스 이어폰 모듈입니다. 근데 음질은 잘 조절하면 들을만은 한데, 2020년 후반대에서는 음질로 밀수 없다, 이 정도 가지고는. 요즘 너무너무 음질이 짱짱하다. 그래서 비추하는, 가격이 저렴해도 절대 좀 사지 마셔라라고 제가 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 망한 아이템, KZ에서 나온 블루투스 모듈. 음질이 험악해서 나빠서 비추하는 게 아니라 착용성이 거지 같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보스 브랜드에서 나온 사운드웨어라는, 이 목에 거는 넥밴드 형태의 스피커예요. 이건 스피커라고 부르는 게 맞죠.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가격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 보시면, 여기 보시면 거의 뭐 지금 34만 원대. 살벌하죠. 제가 지금의 그 이런 하이파이의 세계로 들어오기 전에 한참 팠던 제품이에요. 여기 보면은 저 이때 팠던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친 듯이 콜렉션을 했죠, 블루투스 계열로. 또 그리고 헤드셋 계열, 뭐 여기 지금 언뜻 헤드셋도 있지만 이5.1 채널 헤드셋에도 제가 엄청난 피와 땀이 콜렉션에 녹아드는데, 그것도 언제 소개해 드릴게요. 다 허무한 짓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허무한 짓인데, 당시에는 이거 사려고 굉장히 좀 기대도 많이 했고, 구입하려고 굉장히 많이 알아봤던 이 사운드웨어. 자, 이거 한번 이 커버를 까볼게요. 구조가 어떤지. 자, 방금 이 커버를 벗겼습니다. 이 커버가 있었던 거를, 뒤에 지퍼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지금 벗겼어요. 커버를 벗기니까 더 근사하긴 해요, 생긴 게. 또 보스 브랜드가 또 사람들에게 많은 그 만족감을 주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주는 그
안정감이 있죠. 기본적으로 보스는 사운드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요만한 그 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어홀이 덕트 같은 개념이 있어서 아마 사운드 튜닝을 위해서 이 덕트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영상 보니까 이걸 뜯은 영상도 꽤 있더라고요. 뜯어서 사운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이게 이제 목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목에 딱 겁니다. 제 목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사람 목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목이 약간 이렇게 목을 걸면 이렇게 되거든요. 소리가 위로 향하게 됩니다. 위로. 이렇게. 위로. 그래서 내 귀에 사람, 여기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고. 소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제품의 쓰임새는 처음엔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이게 분명히 서라운드 같은 그런 어떤 사운드 그 효과가 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목에 걸고 운전을 하려고 했어요. 블루투스로. 핸드폰에서는 내비게이션을 키고,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 소리와 함께 음악이 블루투스로 이 넥밴드, 이 스피커에 전달이 되고, 저는 룰루랄라 운전하면 제가 운전, 이 목에 건 상태로 운전을 하면 소리가 아래에서 위로 저에게 서라운드로 이렇게 음향을 줘서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스피커의 소리보다 훨씬 근접한 굉장히 디테일한 소리를 내 귀에 직접 전달하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귀가 양쪽으로 있으면 눈, 코, 입, 귀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 이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된대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보기 전에는 정말 저는 기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전용 앱도 있어서 사운드 튜닝도 가능하거든요. 약간의 그 저음 조절을 함으로써 좀더 고음이 잘 들리게 하거나 아니면 빵빵하게 뻥뻥뻥 치거나 이런 종류의 제품들이 그 소니에서도 나오고 아마 한국에서도 이거 카피 제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JVC에도 이 제품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제품이.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새로운 신개념 스피커인데 목에 걸고 다녀서 뭐 불편한 건 없죠. 블루투스니까. 선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어머니들이 뜨개질 같은 거할때뭐 이렇게 그때 가볍게 음악을 듣고 또 귀도 하나도 안 아프니까 이렇게 들으면요. 귀가 피로함이 없어요. 그래서 쓰임새는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아요. 이 스피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스피커에서 내주는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파이의 개념으로 접근한 제 입장에서는 이 제품이 안 맞는 거죠. 그냥 그 가정에서의 편의성,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어폰이 귀에 좀 아프신 분들, 블루투스 스피커가 멀리 있는 게 싫고 스테레오 음향이 내 귀에 가까이 들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한 선택이 될수 있죠. 가격이 좀 비싼 거 빼고는. 그런데 저처럼 음향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매우 실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이 콘이 작아서 특히 그 문제예요. 이 콘이 뭐한 4인치 되려나 이게? 3인치? 2.5인치? 이런 종류의 작은 스피커들은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다이소에서 한 5,000원에 사는 거. 콘이 작죠. 콘이 작으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볼륨을 올렸을 때 충분히 그 음악이 제 귀에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물론 뭐 귀가 가까우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차라리 더 커지던가 아니면 작더라도 내 귀에 더 가까이 들어가던가 하면 사실 그좀 스피커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중음과 저음을 제대로 느낄 텐데 이게 거리가 또 있고 어느 정도 귀와의 거리가 있고 소리의 방향성도 굉장히 특이한 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이질감이 주는 판타스틱한 그런 소리는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이파이적 사운드로 봤을 때는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안 쓰게 돼요, 이거를. 저는. 참. 정말 많이 쓸줄 알고 샀는데. 그리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기대도 많이 했던 제품인데, 이거는 딱 봤을 때, 음질에 대한 욕심이 없으신 분들이, 음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개념적으로 좀 음질이, 위화감이 있어요. 저처럼 너무 하이파이적으로만 파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가정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집안에서 가볍게 영화를 볼 때, 그리고 움직이면서 뭐 청소를 한다거나 또는 가벼운 일을 하면서 귀에다가 스피커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이어폰이 또는 헤드폰이 귀가 아프거나 답답해서 못 쓰시는 분들은 대체품으로는 훌륭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지만 저는 사서 실망한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중고 상태에 지금 내놨는데,
아주 싸게 내놓지 않은 이상 안 팔릴 것 같아요. 뭐 그게 그다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스피커도 아니고, 그 지금 그냥 안 듣고 컬렉션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제법 있는데, 이런 제품들도 제가 뭐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할게요. 저처럼 비슷한 성향의 분들은 아마 분명히 저랑 똑같이 실망하실 제품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장감독이었습니다.